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학년 1학기 수행평가 대비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안내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는데요. 5월 20일 금요일날 실시하고요. 3학년 각반 교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검정 볼펜을 준비하시고요. 교과서 56에서 63쪽이고요. 학습지는 3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무작정 평가 범위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평가 요소에 맞추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평가 요소를 보면요. 기권의 층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층상 구조에 대한 것을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기권을 이루는 각층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에 대한 것도 공부하셔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지구복사 에너지와 태양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의 온도의 영향. 자, 그러면 지구복사 에너지, 태양복사 에너지 관계와 이 관계가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 실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에너지량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 그리고 대기와 지구 평균 기온 간의 관계,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간의 관계. 마지막으로는요,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가. 즉, 8가지 평가 요소로 되어 있고요. 저희 수행평가가 8문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평가 요소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지는 않겠고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 그리고 평가 요소에 맞추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기권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이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류권은 기온이 낮아지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고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죠. 자, 대류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성층권은 대류권의 반대. 중간권은 대류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지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유성, 즉 별똥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열권은 희박하다, 그래서 기온 차이가 크다, 그리고 오로라를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자,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X와 Y축을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X축은 기온이고 Y축은 높이가 되는데, 자, 지구도 하나의 난로가 되겠죠. 지구는 온도가 낮은 난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난로에서 멀어지면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지만, 중간에 성층권이 있겠죠. 성층권이 아니라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낮아지던 온도가 성층권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난로에서 멀어지니까 낮아지겠고요. 그리고 열권에서 다시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기권의 층상 구조, 대류권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라고 기억한다.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있다. 중간권에서는 유성, 별똥별이 있다. 열권에서는 오로라가 있다.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다면 한 개의 층으로 구성되겠지만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네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사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평형, 역시 내용 정리 말고 핵심적인 것 위주로 보게 될 텐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중요하겠죠.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 지구 흡수하는 건 50, 20, 7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도 그만큼 70을 내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58쪽에 있는 그림처럼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같을 때는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중요한 실험이 있는데요. 알루미늄 컵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적외선 가열 장치는 태양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간을 우리는 복사, 같아졌다고요? 평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알루미늄 컵과 적외선 가열 장치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졌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멀어진다면 기온이 낮아지겠죠? 반대로 가까워진다면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복사평형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준다면요. 만약에 알루미늄 컵과 적외선 가열 장치의 거리가 가깝다면 온도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거리가 멀다면 이렇게 더 낮은 온도에서 적어볼게요. 여기는 가까운 경우에, 여기는 거리가 먼 경우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우면 온도가 높을 테니 높은 온도, 멀다면 기온이 낮겠죠. 하지만 두 경우 다 뭐다고요? 받는 것과 내보내는 것, 복사, 같다, 평형, 평균 기온,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실효과 온난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다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기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지구가 받는 만큼 내보낸다. 70을 받았고 70을 내보낸다. 복사 평형, 평균 기온 일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만약에 대기가 있다면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지구로 복사,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온실처럼 따뜻해진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 평균 기온이 일정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실처럼 따뜻하다라고 해서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운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과 기온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3쪽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건 연도별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점점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연도에 따른 지구의 평균 기온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마찬가지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만약 더 많아진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나머지 내용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점으로 비중은 높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30점을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각 반의 과학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